사랑하는 강원도의 당원동지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홍천 실내체육관에 들어서니 마치 제 고향 땅에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북한에 가까운 초롱군 임남면까지 70km라고 합니다. 제 지역구 강남보다도 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공산 북한은 이 땅에서 비극적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북한군은 서울 강북에 입성했습니다. 전 세계는 숨을 죽이고 이 한반도를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자유 대한민국이 저 붉은 악마들의 손에 굴러떨어지느냐, 이 세상에 기적 같은 건 없느냐. 그런데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홍천, 춘천 개선을 지키고 있던 김정호 장군이 이끄는 제6사단 보병들이 강원도민들과 함께 이 몸에 폭탄과 수류탄을 지니고 북한군 탱크 군단을 육탄으로 막아나섰습니다, 여러분. 강원도를 몰랐던 김일성은 서울에서 홍천, 춘천 개선이 쉽게 뚫릴 줄 알고 6월 28일, 29일, 30일, 3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민들은 육사단 장병들과 함께 끝도 가지 않고 육탄으로 북한 탱크 군단을 막아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강원도가 이루어준 이 3일의 황금 같은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국군은 한강 이남의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미국은 바로 강원도를 보고 한반도 이 한국 정전에 참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이룬 이 강원도, 이 홍천, 춘천, 이 강원도가 지금까지 분단 때문에, 환경 때문에 군사 규제에 묶여와서 발전해서 소외됐습니다. 저 대영호는 이렇게 분단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지금까지 발전해서 소외되어 왔던 이 강원도를 국가가 특별히 보상해 줘야 된다고 믿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받들어서 아름다운 이 강원도를 관광이 제일 발전한 도로 발전시키고 중추산업,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저 태영호와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념 대결, 체제 대결에서 실패한 북한은 핵으로, 그리고 역사 전쟁으로 이 나라를 흔들어버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북 좌파들이 지금 합세하고 간첩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국민들이 잘 사는 체제 중심으로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말을 놓고 좌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흡수 통일 얘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 한반도의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흡수 통일이 돼야지 김씨 왕조 통일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저 태영호 당당히 외칩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 통일만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의 비리 정당, 저 민주당과 싸우는 주요 전장은 바로 국회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의 때 한동구 법무부 장관에게 이재명 면전에서 저 이재명을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당장 구속수사해라 하고 외치던 모습 봤죠? 여러분, 저같이 용단 있고 강단 있고 뚝심 있는 정치인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당과 원내가 합심돼서 이재명과 민주당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딱 한 표 저 태영호에게 주십시오. 만일 저 태영호가 최고위원 되면 김정은이 화들짝 놀랄 겁니다. 북한 엘리트층 동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 자기 딸 김주혜를 내세워 4대 세습까지 가려고 하는데 제가 나서서 세습의 그 대를 끌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태영호를 뽑아주시면 앞으로 분단 때문에 두동강 난 이 강원도를 하나로 잇고
강원도를 이 한반도에서 제일 크고 잘 사는 도로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강원동지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에 모두 함께한 국회의원 조수진, 오늘은 최고위원 후보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강원은 외향의 존재감이 각별한 곳입니다. 율곡이인은 외가인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나 대학자로 성장했습니다. 개혁사상가 허균의 신념도 강원의 외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역시 외가가 바로 이곳 강원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강원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강원의 외손주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해냈고 6.1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곳에 지방권력교체를 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완입니다. 국회에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완전한 정권교체를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거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장외 집회까지 하면서 대선 불복을 공공연하게 운운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전횡과 폭주는 더 심해지고 더 악랄해질 것입니다. 이런 거대 야당에 맞서 싸우려면 국회에서 제대로 싸울 후보부터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이 완전한 정권교체를 기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검증된 조수진에게 여러분의 투표 중에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과 정치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를 뒷받침할 동력은 여당에서 나옵니다.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개혁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정권교체와 지방권력교체를 통해서 검증받은 저 조수진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책무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 권력교체와 완전한 정권교체를 위해서 헌신과 열정을 실천과 용기로써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전과 사범, 검사 사칭, 음주운전 전과 사범의 온갖 썩은 내 비리내는 악취 풍기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발목 잡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그런데도 우리 당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목 잡고 대통령 비난한다면 이것은 내부 총질이고 중대한 해당 행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팀 지도부입니다. 원팀이 돼서 대통령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검증된 조수진 정권교체 완성할 수 있도록 완전한 정권교체를 위한 맨 앞에 선봉장으로 세워주십시오! 강원도의 힘으로 저 조수진 최고위원 압도적으로 펴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께 확실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